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꼬막을 삶아서 양념을 끼얹어서 먹는 맛있는 꼬막 양념 보여드리겠습니다. 꼬막을 깨끗하게 씻어서 까서 씻어진 꼬막을 이제 양념을 해서 끼얹어 볼게요. 이렇게 대파의 초록 부분을 쓰시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부추 같은 거 좀 쓰시다가 좀 남겨놓은 거 있으시면 부추 이렇게 몇 가닥만 있어도 됩니다. 요즘 최근에 알은 사실인데요, 부추꽃입니다. 산골 김선생이라고 약용 음식 같은 거를 좀 하시는 분 같던데 이런 부추꽃 다져서 양념에 쓰시면 좋다고 해서 저도 오늘 마침 화분에 부추가 몇 폭이 있는데 거기 꽃이 폈더라고요. 이거를 그냥 이렇게 초장에 찍어도 드신다고 하네요. 자, 부추꽃을 조금 써보겠습니다. 부드러운 부분은 여기까지 드실 수 있고요. 좀 이게 좀 센 부분은 이렇게 완전 바싹 뜯어 줄게요. 대파, 쪽파 다 됩니다. 그리고 초록 부분은 쓰시면 돼요. 아, 저는 대파든 부추든 둘 중에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. 당근 조금 쓰시면 색깔 예쁘거든요. 당근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. 부추꽃을 조금만 써보겠습니다. 저도 양념에 들어갈 재료는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. 진간장이 조금 덜 짜고 괜찮거든요. 진간장 소주잔 하나 넣으시고요. 1kg가 조금 넘어요. 그래서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소주잔 하나로 잡는데 이거를 조그마한 팩 사오시면 간장을 스푼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. 지은 마늘 반 스푼 넣고요. 여긴 올리고당을 좀 넣어야 돼요. 한 스푼 넣을게요. 통깨를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참기름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습니다. 자, 이러면 양념이 끝났습니다. 양념을 한번 올려볼게요. 이걸 이렇게 나란히 정리를 해야 되죠. 지금 빠른 배속 아니고요, 제가 평상시 속도대로 담는 겁니다. 꼬막에 양념이 조금씩 올려지도록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면 됩니다. 더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떨어진 거 있죠? 이렇게 딱 이러면은 감쪽 같습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꼬막을 한번 씻어볼게요. 꼬막 1kg거든요. 사장님이 치중 판매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10,000원어치를 담아서 6,000원에 주시는 거를 냉큼 받아왔습니다. 굵은 소금을 한 두 스푼 넣고요. 이렇게 관계로 짧게 할게요. 이렇게 좀 문질러 준다, 한참 문질러 준 다음에 물을 틀어서 이렇게요. 이거 꼬막 반찬 할 때는 이걸 삶아서 다시 헹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서 헹궈주기만 해도 돼요, 몇 번. 헹궈주세요.
끓을 때 된장 한 숟가락 넣고요. 끓으니까 꼬막 넣으세요. 꼬막을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온도가 또 내려가죠. 이거를 반찬으로, 꼬막 반찬을 할 거기 때문에 입이 저는 다 벌어질 때까지 삶을 거고요. 만약에 이걸 꼬막을 그대로 왜 까드시는 거 있잖아요. 숙회처럼 살짝 익혀서 까드시는 거는 이렇게 꼬막이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어줍니다. 그래서 입을, 꼬막이 입을 꽉 다물게 입고 있거든요. 그래야지 그 꼬막이 몸속에 있는 육즙을 안고 있는 거예요. 입을 벌리면 다 나가거든요. 이렇게 좀 저어준 다음에 한참 뒤에 완전히 꼬막을 익히면 안 되고요. 또 물이 끓어올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. 꼬막이 한 반쯤 익었다 싶을 때 건져내서 그냥 그대로 까드시는 거예요. 그러면 꼬막의 맛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. 좀 짭짤한 맛과 함께. 근데 저는 그런 꼬막 숙회를 먹을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끓여서 반찬 할 거기 때문에 입이 벌어질 때까지 삶을 겁니다. 끓어오르면 불을 바로 끄겠습니다. 너무 오래 끓이면 고기에 맛있는 즙이 다 빠져나오니까 살짝 적당히 익히겠습니다. 삶아진 꼬막을요 이렇게 깝니다. 까서 이제 껍질은 한쪽은 버리고요. 이쪽 고기 살 붙은 쪽은 놔두는데요. 자, 이런 바구니에다가 담아둡니다. 그리고 꼬막이 잘 안 까지면 이 뒷부분 수저 놓고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. 까셨잖아요. 근데 이 속에 아직 흙이나 뻘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만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줄게요. 이렇게 한 번만 헹궈줄게요. 이렇게 하면 준비가 다 된 겁니다. 꼬막을 까실 때 주의할 점은요.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있죠. 조개가 이렇게 깔끔하게 뚝 떨어지죠. 이런 거는 싱싱한 거고요. 이렇게 잘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여기도 살이 붙어있고 여기도 살이 붙어있고 이렇게 살이 눌어붙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거든요. 이런 거는 싱싱한 거 아니거든요. 버려야 돼요. 냄새를 일단 맡아보시고요. 괜찮으면 드시고 냄새를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. 이렇게 생긴 거는. 이거는 조개살이 조개 안에서 죽어서 눌어붙은 것 같아요. 이런 거. 이것도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. 여기도 살이 많이 붙어있고 떡떡 안 떨어져요. 살이 질긍하게 붙어 안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이런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입을 칵 다물고 있어갖고 안 열고 안 열려가 오늘은 없었지만 겨우겨우 열어보면 시커먼 흙 들었는 거 있죠.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다 버리셔야 되고요. 그래서 그런 뻘 같은 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헹궈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. 좀 고기에 육즙이 빠져나가는 건 아깝지만 또 깨끗하게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헹궈주시고 물을 빼시면 이제 양념하면